좋으니까 촌티만 안 나게. 세렌디면 더 좋고. 응? 미스리 언니! 원장님 오실 때 됐어. 손님도 오기 전에 이래봐라. 좋아하시나? 그니까 빨리 해주면 되잖아. 해줘 언니. 어? 잘들 한다. 손님들 오시면 어쩌려고. 니들끼리 하는 머리는 한가한 시간이나 해. 네, 정말아. 어딨냐? 누가 뭐 맡겨놓고 갔지? 네. 이들이 그냥 내가 없으면은, 응? 여기. 이상하네. 아니, 포장도 없이 이러고 주고 갔단 말이야? 네? 아니, 이거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, 뭐야? 정말이 너 이거 바른 대로 말해.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주고 간 거니?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. 그래. 넌 뭐든지 궁금하지? 살짝 열어보려고만 했었는데 포장지가 찢어져서 다른 종이로라도 잘 쌓아놓으려고 했는데 미스정 언니가 들어왔어. 아니 무슨 애가 이렇게 예의가 없니? 응? 네가 왜 이게 궁금해? 아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얘가 이 모양이야? 너 잘한 거 있니? 그래도 잘했어? 너 미연이가 하도 부탁을 해서 내가 여기 데리고 있기는 하다만은 이러면 안 돼. 난 널 철석같이 믿고 이 미장을 통째로 너한테 맡겨놓은 사람이야. 응? 아무한테나 잠까지 지어주면서 널 데리고 있는 줄 아니? 어?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 됐다고 그냥. 으이구 기분 나빠. 남의 선물을 이따 이러면 잘 못하니 그냥. 울 일도 많다. 뭘 잘했다고? 뭐래 또? 어떤 때는 의심스럽기까지 했었어. 네가 날 정말 친구로 여기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싶어서. 미안해. 이렇게 만난 속 시원 얘기도 좀 하고 얼마나 좋으니. 오늘도 많이 망설였었어. 더 있다가 나 좀 정리가 되면은 만났으면 했거든. 어떻게 지낸 거야? 어디서 어떻게 하고 지낸 거냐고. 아 그냥 잘 지냈어. 지금 있는 데는 어디니? 차 얘기하게 될 거야. 나 귀남이 자주 만난다. 그래, 니들은 학교가 같지. 편지를 나한테만 하고 자기한테 안 한다고 많이 서운해하더라. 왜 그래? 동생이잖아. 그래, 동생이지. 좀 이따 자를 잡으면 연락할 셈이었어. 내가 하룬들 집 생각, 식구 생각 안 하고 산 줄 아니? 난 네가 하도 지독해서 생각조차 않고 사는 애로 여겨지더라.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연락을 뜯구나. 집엔 편지 썼었어. 역시나 주소는 안 쓰고? 귀남이는 어떠니? 왜 나한테 물어? 귀남이 당장 만나. 나 집도 알아. 귀남이도 얼마나 궁금하겠니? 그래. 그렇겠지. 자취하느라 먹는 것도 모두 엉망이더라.
네가 좀 돌봐주면 좋잖아. 귀남일 내가 돌보라고? 걔는 언제까지 누가 돌보줘야 되는 사람이려니? 우리 집으로 가자. 이모가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너 아니? 이따 갈 거야. 오늘은 널 만난 걸로 됐고. 고집 부리지 말고, 후나마. 우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그러자. 나 굶고 살았던 거 아니야. 아주 친절한 아줌마를 만났거든. 가자, 후나마. 집에 가서 자고 가. 밤새도록 얘기도 좀 하고. 니네 집에 나 처음 갔던 날. 그래. 소쩍새가 막 울던 날 밤. 그때 생각 안 나니? 왜 생각이 안 나겠니? 난 평생 잊지 못할 거야. 널 처음 만난 날이기도 했으니까. 그래. 솔직히 말해봐. 너 지금 고생하지? 덜모 고생이야. 사서도 한다고. 왜 사서 고생을 해? 불가피하다면 또 모르겠지만. 난 누구한테든 피해를 주는 일이 싫어. 내 힘으로 일어나고 싶지. 그래, 네 힘으로 일어나. 우리 집에 가 살면서 네 힘으로 일어나란 말이야. 누가 말리니? 아직은 아니야. 새빵 얻을 돈이라도 마련이 되면. 너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 센 거니? 귀남이 그렇지도 않아 보이던데. 자주 만나는 모양이구나. 글쎄, 그게 자주인가 가끔인가. 접대 연탄가스 먹었을 땐 말이야. 그래, 가겠다는 널 억지로 붙잡지는 않는다. 하지만 너 이만한 일도 참아 넘기지 못한다면 앞으로 사회생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. 안 하면 되지 뭐. 저기 법대가 어디 있어요? 예, 저쪽으로 가세요. 에이. 무슨 일이길래 학교까지 찾아오고 이래? 과 사무실 가서 기나 오빠는 시간표도 보고 기나 오빠 찾느라고 힘들었어. 얘 좀 봐. 시간표를 아예 베끼지 그랬냐?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했어. 다음에 또 볼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. 나 머리 좋지? 그래, 천재다, 천재. 차값은 내가 낼게. 얘가 정말 내가 지금 차값 걱정하고 있는 줄 아니?
왜 자꾸 날 따돌리려고 그래? 못 올 때 왔나? 공부해야 해. 너도 그럴 거고. 그래, 공부해. 나 이상한 애야. 이 구박을 받으면서도 귀나 오빠를 찾아다니네. 알긴 아네. 용건 말해. 좀 이따 우리 학교에 축제 있어. 귀나 오빠가 내 파트너가 돼줘야겠어. 예준이가? 네 마음대로? 그러니까 의논하러 온 거 아니야. 의논이 아니라 통과하는 태도인데. 날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아? 천만에. 됐네 그럼. 난 안 됐어. 귀나 오빠래야 해. 여기요. 차 주문 받으세요.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. 아우 아니야. 난 더 읽고 싶어. 네가 재촉해서 그렇지. 우나마, 응? 너 잠깐만 여기 있을래? 잠깐이면 돼. 아주 잠깐. 너 이대로 가버리면 내 친구 아니야. 아우 싫어. 아우 싫단 말이야. 내가 사주고 싶어 사주는 거란 말이야. 친구끼리 왜 안 돼? 이건 빵 몇 개도 못 사줘? 너 이러면 다시는 너 안 만날 거야. 그래 만나지 마. 이 길로 하루 종일 따라다녀서 있는데 알아둘까 보다.